하늘천따지, 하늘천따지, 거물현 누룰황. 서방님. 그래, 무슨 일이냐? 한참 글 공부 중인데. 진사나리께서 잠깐 건너오시라는데요. 무슨 일로 부르시더냐? 글쎄요. 쇳내는 잘 모르겠습니다요. 그런데 진사나리께서 빨리 오라고 하시는데요. 알았다. 꼭 가마. 별일 아니겠지. 잘못은 길순 누나가 먼저 했으니까. 소자를 어찌 찾으셨는지요? 물어볼 말이 있어 불렀느니라. 물어보십시오. 지금 길순이가 시급을 전폐하고 누웠는데 이유도 말하지 않고 울기만 한다는구나. 예. 사람들 말로는 너와 다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무 할 말이 없는 게냐? 내 너를 나무라려는 것이 아니니라. 원인을 알아야 길순이를 위로하지 않겠느냐? 그게... 얼른 말해보거라. 길순 누나가 먼저 친구들 앞에서 장피를 줬어요! 그래서 누나를 괴롭혔느냐? 장난을 좀 쳤는데! 기가까지 와서 자꾸 때리고! 그래서? 누나네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뭐라?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꼬. 아이고, 금용이 녀석. 철없이 한 말에 상처 받을 거 없다. 본심이 아니란 걸 너도 잘 알지 않느냐. 어머니, 우리 그냥 다른 데 가서 살아요. 늦었으니 그만 건너가 보거라. 네! 그냥 건너가라고요? 오늘 일은 스스로 잘 생각해 보거라. 예? 뭐해, 서둘러야지. 오늘도 지각하면 밖에서 벌 세운다고 하셨잖아. 알어. 나 먼저 간다. 금룡아, 너 벌 안 써도 돼. 군장님께서 배탈이 나셔서 뒷간에 가셨어. 잘 모르겠어. 잘 됐네. 지원하십니까, 훈장님? 오냐. 다리가 많이 아프시겠어요, 그렇게 오래 계셨으니. 근데 이거 무슨 냄새냐? 어디서 청국장 띄우는 거야? 이놈들, 우선 책 펴봐라. 역시 장가간 금룡이가 가장 의젓하구나. 너희들은 언제쯤 처리될 테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에이, 무슨 똥따지 같은 소리냐? 누가 내게 뭐라 했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딴 생각을 좀. 자자, 늦었다. 어서 공부 시작하자. 어디까지 했더라? 다들 어디로 간 거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서방님 오셨어요? 왜 거기서 나와? 형님이 하루 종일 식사도 못 하시고 누워만 계시네요. 그래... 서방님도 한번 들여다보셔야죠. 나중에. 지금은 좀 바빠서. 금룡아! 아버님, 소자 서당 다녀왔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라는 것은 어찌 됐느냐?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나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찌 그리 생각했느냐? 누나는 항상 저를 우습게 알고 말도 함부로 하고 또 자기 일도 섹시하게 다 미루고 화도 잘 내고. 그래서 길순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이 집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 누나가 저를 싫어하니까 이 집은 우리 집이고 누나도 아버지가 계신 집이 있을 테니까. 이리 따라오너라. 채아가 너도. 예, 아버님. 금룡이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네, 아버님. 네 고모가 시집을 간 후로 꽤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단다. 글쎄, 이번에 우리 손주가 말이야. 아직 10살도 안 됐는데 천자문을 다 뗐지 뭐야. 아이고. 아이고, 머리가 좋은가 보네. 좋겠소. 우리 손주는 얼마나 이 할미를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맛있는 것만 보면 꼭 챙겨놓고 준다오. 우린 며느리라고 하나 들어온 게 자식도 못 낳으니 난 언제쯤 손주 재롱을 보나. 몇 년이나 그렇게 구박을 당하다 어렵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길순이였지. 그렇지만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길순이는 환영을 받지 못했어. 길순이 아버지도 할머니도 길순이를 사랑해주질 않았단다. 아유, 사내 아이였으면 좋았을 것을 하필이면 계집아이라니. 자. 누가 이런 게 좋다고 했노? 쓸데없이.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집안일 좀 거들거라. 아직 7살밖에 안 된 어린애인걸요. 아, 7살이 뭐가 어리다는 게야. 나도 7살 때부터 식구들 밥 지어 먹였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길순이에게 배다른 남동생이 생겼지. 그 아이는 모든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할머니, 이거요. 아이고, 우리 손주. 할머니 주는 거야? 아이고, 기특하기도 하지. 아이다, 이 할미도 답례를 해야지. 자. 응? 너도 달라고? 너 줄 건 없다. 모자란 게 있다고 손을 내미누. 전에 저도 꽃다발 만들었는데. 아니, 아유, 어디서 배운 버르장 머리야? 나는 네 어머니가 나 먹으라고 만들어주신 거야. 뭐야, 이 못돼 먹은 것. 아유. 그래 내 새끼, 이 할미가 혼내줄 테니 그만 뚝 그치거라. 어서 다시 돌려줘. 싫어요. 뭐야, 이 고향 것 같으니라고. 이리 내. 싫어요. 아니, 아, 세상에. 어린이 어디 있어. 으유. 그만하세요. 비키거라. 차라리 절 때리세요. 길순이가 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세요. 길순이도 똑같은 어머니의 손주라고요. 뭐야, 저것이 누굴 닮아 버르장머리가 없는가 했더니 다 널 닮은 게로구나. 아이고, 날 팔자야. 아, 어째 저런 것이 며느리로 들어왔노. 아들도 못 낳는 것을 참고 받아줬더니 이제 시어머니를 구박하려고 하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해서 우리 집으로 오게 된 거란다. 누나가 불쌍해요.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느냐?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누나에게 사과하고 마음 좀 달래주겠느냐? 네.
형님, 저희 들어가요. 뭐 하세요, 서방님? 어서 들어가지 않으시고요. 누나. 왜 안 나갔냐고 따지러 온 거야? 형님. 서방님께서 많이 뉘우치고 계시니 그만 화 푸셔요. 그 꽃다발도 서방님이 직접 만들어 갖다 놓으신 거고요. 이렇게 약과도 준비해 오셨어요. 그러니 성의를 봐서라도... 누가 이런 꽃 가져오라고 했어? 필요 없어! 억지로 그러지 않아도 돼! 아픈 것만 나으면 네 소원대로 이 집을 나가줄 테니까! 누나 미안해!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누나 미안해! 누나! 뭐야 갑자기! 누나 왜 이래! 안 돼! 누나! 잘못했어! 뭘 잘못했다는 거야! 보기 싫다며! 아니야, 오래오래 같이 살자. 네가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딱 한 번만 참는 거야. 다음에 또 그럼 진짜 나갈 거야. 알았어, 고마워. 아, 진짜 누나. 진금용 그만 좀 올래. 고마워. 시끄러워서 약과를 못 먹겠잖아. 섹시야! 섹시야! 빈대떡 아직 멀었어? 반도 못 갈았어요. 아, 이렇게 많아? 좋아, 남자인 내가 갈아주지. 네가 무슨 남자니? 쬐끄만 게. 어서 저리 안 가, 어? 씨, 뭐야, 매주 같은 게. 뭐? 치, 멜롱. 징금용, 나 이리 안